떡가머니에 사례를 모셔놓은 것입니다. 떡가머니는 이거 만드신 분이죠? 자, 그래서 떡가머니의 살이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축제 불에 태우게 되면 남는 하얗게 보이는 인이라는 뜻다는 건 불에 타지 않는 소문이 묻힌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탑은 뭐란 얘기냐? 떡가머니의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떡가머니 무덤같이 이제 보시면 숭배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뭘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목탑, 전탑, 석탑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성탑이 대표적입니다. 목탑 아시겠지요? 석탑 아시겠지요? 전탑은 벽돌로 만든 탑입니다. 흙으로 벽돌 구워서 만들면 전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떡가머니 만들 때는 닥치고 석탑인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탑의 기본 지식, 아래쪽은 기단부고요. 이쪽 탑신부, 탑의 본체. 이쪽이 이제 상인부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 카메라 앞으로 살짝 조절해야 된다. 그런데 탑을 얘기할 때 보통 몇 층 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몇 층으로 보이니? 층 셀 때 2단 못 빼고요. 1층, 2층, 3층 그래서 이거 불국과 3층 석탑 되겠습니다. 닥치는 지붕으로 센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나라의 탑들 보시면 이거 인도에 있는 탑입니다. 이게 최초의 탑으로 생각되는 탑이고 지난번에 한번 구경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 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탑이네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탑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초의 탑이고요. 대륙의 스케일을 역시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전탑입니다. 아래 나무 보이니? 엄청나게 큽니다. 그 지난번에 봤었던 그 머리터짜리 대두불상, 민감석불상 불상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중국의 전탑입니다. 역시 대륙의 스케일답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이렇게 전탑으로 많이 만들어요. 이게 일본 탑입니다. 일본 탑들 몇 번 보다 보면은 이제 이거 일본 탑 하나라고 감이 오는데요. 그 건물 몸체에 비해서 지붕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그리고 상륜부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제 일본 탑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탑 중에 이제 고구려백제 신라 중에서 이 탑의 모양과 좀 비슷한 이미지를 보이는 탑이 있습니다. 고구려백제 신라 중에 왠지 어릴 것 같니? 백제겠죠. 백제에서 저탑을 짓는데 많이 도움을 주다 보니까 백제탑이 저것과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된 건물입니다. 이게 제일 오래된 건물이에요. 일본은 대부분 이렇게 나무로 탑을 만듭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요. 탑의 모양이랑 건물이 이렇게 남아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 왜 우리나라의 탑의 대부분은 석탑이고 그건 이제 화강암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에는 석탑이 없단 말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 전래될 때부터 우리나라에 석탑만 만들어졌느냐? 목탑이나 목탑 양식을 모방한 석탑들이 만들어집니다. 나무로 만든 탑도 있었고 그리고 나무로 된 탑의 모양을 재료만 돌로 바꿔서 만드는 탑을 목탑 양식의 석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 보시면은요, 이거는 고구려 청암리 탑 모형도입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만든 목탑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보게 경주 황룡사 모형도입니다. 황룡사에 있었던 9층 목탑인데요, 무려 높이가 80m에 달하는 거대한 목탑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이 나무로 건축 목조 건축물이 그 접착제도 쓰지 않고 못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퍼즐처럼 끼워 맞추기로만 쌓아 올리는데 일단 저 80m에 달하는 무게를 갖다 나무로만 감당하고 있다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 건축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 탑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선덕여왕이 저다가 꿈을 꾸셨답니다. 꿈속에 부처님이 났다더니 나를 모시는 9층짜리 탑을 쌓은 너희들이 주변에 9개 지역을 평등하고 이동해서 짠 거 갈 거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목탑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삼국통일 했잖아. 그렇게 보면 성공한 것 같죠. 그래서 신라의 이제 지역이 구조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황룡사 터입니다. 지금 터만 남아있는데 돌은 남아있었어요. 그 황룡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붙었습니다. 고려시절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돌만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 돌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터를 갖다가 이제 복원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위쪽에 보면은 분황사란 절이 있는데 그 절의 크기에 비교해봤을 때
엄청나게 크죠. 가로가 우리가 170m, 세로가 150m라는 엄청나게 넓은 절터 한명산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목탑이 있었던 자리고요. 자, 이거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미륵산 지석탑입니다. 아, 자, 탑의 모양을 보시면은요. 자, 이 아래가 뭘까? 입구? 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것들 사실 문의 그 기둥입니다. 나무로 된 건물의 모양을 갖다 돌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목탑 양식의 석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돌로 만드는데 이렇게 건물 모양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그냥 아까 석가탑 보셨죠? 그것처럼 몇 층 셀 때 갔던 탑 그냥 민자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나무로 만든 탑 모양을 갖다 돌로 그대로 재현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석탑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탑은 지금 일반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건공사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저것도 온전한 모양이 아니죠. 지금 남아있는 높이가 대략 한 15m 정도 가깝게 됐는데 왼쪽에 보시면 저 부분은 20세기 첨단 신소재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탑이 이제 무너졌고 무너지는 걸 갖다가 오른쪽에 조그맣게 그 돌사하는 것도 보이니? 저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간에 탑의 모양, 건물의 모양을 본단 목탑 양식 되겠습니다. 탑 양식의 석탑이고요. 자, 이거는 그 탑이 있었던 익산 미륵사 터, 미륵사 복원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탑이 세 개가 있었고요. 가운데 목탑 당연히 없어졌고, 저 동탑, 서탑 중에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동탑인데요. 오른쪽에 반대편 서탑 자리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대충 복원해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복원의 예시여가지고, 심지어 이거 보시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편 시멘트를 저렇게 바르는 겁니다. 무너지는 돌들, 무너진 돌들 자네를 갖다 받친 데처럼 대충 쌓아놓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전부터 저걸 완전히 해치기 후에 지금 재조립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일반에 공개될 거다라고 해요. 백제 초창기의 탑이고요. 자, 이게 이제 백제탑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정림사지 오성석탑입니다. 부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 보시면은 지붕이 굉장히 넓죠. 아까 이동탑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백제탑에서 백제탑의 전형이라고 한 거고, 이것도 목탑 양식이 좀 남아있어요. 특히 그 처마 부분 보시게 되면은 끝에가 그렇게 말려 올라가 있지. 저게 집을 만들 때 우리나라 집 건물들이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지붕, 그 기둥에 비 맞지 말라고. 그런데 비는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붕이 이렇게 모서리가 튀어나오는데 햇빛은 받아서 빨리 기둥 이제 비 맞았을 때 말리라고 이렇게 끝을 갖다 살짝 들어 넣습니다. 그 지붕 모습이 돌로 만들면서도 그렇게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목탑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건물 모양이죠. 자, 그리고 신라는 위쪽이 좀 날아간 상태입니다. 분황사 모전 석탑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벽돌탑으로 보이지만은 돌을 갖다가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쌓은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석탑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감은사지 3층 석탑인데요. 감은사는 그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문무왕 수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릉이 있으면 앞에다 절을 하나 지어놔요. 원찰이라고 부르는데 뭐 제사 지내고 여러가지 관리하라고 지어놓는 절입니다. 물론 절은 다 불타버려서 탑만 남았는데 저 탑이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이니 그다지 안 커 보이죠. 옆에다 사람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큰 탑입니다. 이게 신라탑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중으로 받친 때 비단 쌓아 올리고 닥치고 3층. 이게 신라 중대의 탑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3층짜리 탑들, 거의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석가탑도 이런 모습이었죠? 감은사지 3층 석탑이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꼭 애들 약속해놓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자, 그리고 이것도 박치고 3층이라는 신라의 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고선사지 3층 석탑이고요. 여성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벽에다가 뭔가 조각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면 남성적, 그리고 이제 섬세하게 조각해놓으면 여성적입니다. 자, 이게 가장 걸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가탑입니다. 자, 아까 봤던 감은사지 탑이나 미륵사지 탑 같은 경우에 좀 아래가 좀 뚱뚱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탑을 이제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보게 될 텐데, 좁게 이렇게 아래층 크기가 차이나는 게 쌓아 보이게 되면 좀 넘어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아래가 뚱뚱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죠. 이게 수학적 비리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 소포란 얘기와 마찬가지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비례들이 잘 맞춰져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름다운 탑,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이란 그 정식 명칭도 갖고 있고요. 무형탑, 그림자가 없는 탑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봤니? 신라 삼국통일 되자마자 만든 거거든요. 백제 기술자를 불러다 만들어요. 제 그 기술자가 약혼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신성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혼녀는 만나지도 못하게 했는데 약혼녀가 이제 남편이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데 탑이 다 완공돼야지가 돌아올 텐데 아 탑이 높게 올라가면 거의 다 완공되겠지 높게 올라가면 그림자가 생기겠지라고 하면서 담 밖에서 그림자가 생기기 기다렸는데 그림자는 생기지 않고 완공은 늦어져서 결국 기다리다가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슬픈 얘기가 전해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림자 완탑 무형탑이라는 전설이 있기도 해요. 자, 불국사 석가탑이고요. 아래쪽엔 당연히 이건 무슨 꽃? 연꽃이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불국사 그 석가탑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정관계 다란이 경입니다. 고려시대 초기의 걸로 추측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고요. 자, 역시 닥치고 3층 통일신라 실상사 3층 석탑이고요. 상류부가 많이 닮아있죠. 그리고 이건 일명 10원짜리 탑, 다보탑입니다. 10원짜리 뒷면에 있는 그 다보탑이고요. 이것도 설명을 듣고 보시니까 뭔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니? 건물이죠, 이것도 사실. 탑이지만은. 저 앞쪽에 위에 있는 거는 베란다 난간이고, 그 아래쪽에 계단까지 있죠. 건물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탑이기도 합니다. 이게 섬세하게 조각했고, 지난번 지진 때 약간 흔들렸다는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불국사도 임진왜란 때 불탔어요. 불타가지고 지금 돌로 된 것만 남아있고, 그래서 돌로 된 계단들, 연화교 칠동교, 저 아래 옛날에 물이 보여있었대요. 배 타고 다녔답니다. 연화교하고 칠동교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돌다리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탑보사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십니다. 진전사지 삼성 탑탑입니다. 역시 닥치고 3층이라는 신라탑 중에 하나고요. 옆에 뭔가 많이 조각해놨네요. 자, 이름 띄어쓰기 주의합시다. 화엄사, 사사자, 삼청석탑입니다. 화엄사에 있는 네 마리의 사자가 기단물을 형성하고 있는 삼청석탑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사자 없는데요?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자 신성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자 네 마리가 석탑의 기단물을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탑이고요. 자, 이제 독특한 탑들 보시겠습니다. 행사 떡밭탑입니다. 당연히 정식 면치가 아닙니다. 몇 층일까? 9층 탑 되시겠고요. 지금이 조금 상류입니다. 운주산 찐빵탑입니다. 운주산은 천불천탑의 전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천기의 불상과 천기의 탑을 만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만들다 보니까 천기 엄세를 만들고 있어. 이렇게 대충 만든 탑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은 좋고요. 가시면 제일 위에 이제 가장 커다란 불상이 한 10m 되는 불상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불상 와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그냥 넓다란 산봉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넓다란 바위에다가 불상 모양 새겨놓은 건데 그게 일어서면 세상이 망한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설이 있어서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이걸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해요. 자, 석탑 양식의 면천 정리해보겠습니다. 초창기 목탑이다가 과도기, 목탑 양식의 석탑들 나오다가 통일신라쯤부터 해서 완전한 석탑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삼국시대의 여러가지 탑들이었고요. 그리고 신라 하대 가게 되면 탑이 없어요. 이런 석탑들이 안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새롭게 뭐가 등장하느냐? 승탑이 등장합니다. 아까 탑이 누구의 무덤? 석가모니의 무덤이라고 하셨죠. 승탑은 일반 승려들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탑을 3층으로 만드는데 일반 승려들 탑을 3층으로 만들 수 없겠죠. 1층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요. 승려들의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승탑들이 있고 조각이 되게 섬세하고 예쁘죠. 또 팔각 원단형이라는 기본적인 형태. 팔각형에다가 동그랗게 만드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이런 승탑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주에 있는 고려시대 승탑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잠깐 참고로 고려하고 조선 좀 볼게요. 고려. 이거 혹시 보신 분 왠지 본 느낌이 들면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아니, 경주된다.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갔고 그리고 오는 길에 저 앞에서 그 단체사진을 찍어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원도 수학여행탑, 월정사지, 팔각구청역탑 오대산이고요. 그 고려시대 탑의 특징은 다각다층이에요. 사각이 아니라 팔각형 같은 것들이 많고 층도 3층이 아니라 저렇게 높이 구층으로 쌓아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높이 쌓아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불안해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도 이건 양반이고요. 고려 후반기에 가게 된 원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탑이 정말 불안해집니다.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죠. 경천사에 있는 시충석탑이고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주면서 조선시대 초반에 만들어진 원각사지 시충석탑도 저렇게 위쪽이 사각으로 좁게 놓아서 높게 쌓아올라가기도 합니다. 탑골공원이라고 들어봤니? 탑골공원. 저 탑 있던 자리예요. 탑골공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탑까지 무사히 가보는데 성공하셨습니다.